복한 시부모 마음에 안 들면 결혼도 못하라는 것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한국에서는 MBTI가 대유행이라 말이야. 우리 정은이를 두고도 정은이 MBTI는 ICBM이다, PIG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말이야. 근데 북한에도 MBTI만큼이나 신봉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바로 혈액형이란 말이야. AB형은 자기애와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 B형은 활발하지만 변덕스러운 사람, A형은 내성적인 사람, 그리고 O형은 모든 사람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그러는데, 특히 B형 여자는 요리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시부모가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말이야. RFE에서 인터뷰한 한 여성 탈북민께서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셨다는데, 그 이유가 B형은 성격이 변덕스럽기 때문이었단 말이야. 고작 혈액형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도 못하는 곳이라 말이야. 근데 또 북한에서는 동물 띠도 신봉을 하는데, 여자 띠가 큰 동물이면 좋지 않고 작은 동물이면 좋다 생각해가지고 여성 탈북민 혈액형은 별로지만 작은 동물 띠라며 결국엔 또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소띠, 호랑이 띠해에 태어난 여자는 다 안 좋고 쥐띠, 뱀띠해에 태어난 남자들도 다 안 좋은 거냐 말이야.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혈액형도 띠도 본인 성격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제인형 MBTI 그거 별로야. 사람을 그 틀 안에 가둬버리는 거라니까. 그게 혈액형이랑 띠가 더 별로죠. 그걸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절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증은 씨에 대한 오해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증은 씨 무슨 띠죠? 나 음력으로 돼지띠. 띠 1호는 사실이었군요.